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남자도 돈 많고 잘난 남자들은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나겠지만, 그저 그런 남자들은 40대 여자라도 덥석 무릎듯 합니다. 라고 어떤 여자분이 적어줬습니다. 남자분이 적은 게 아니에요. 여자분이 적었어요. 40대 여자라고 하셨던 분이 적었어요. 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융단 폭격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여자분들은 남자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네요. 사실 뭐 남자도 여자를 모르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여자분들은 아직도 관대하게 생각하시네. 관대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40대 여자를 뭐 이렇게 덥석 문다 이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물려요. 물립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40대 여자라고 얘긴 했지만 사실 40대 여자는 엄밀히 말하면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아닙니다.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가 어리고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거 나이 많아도 팩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여자는 사실 여자로 보기 힘들어요. 여자로 안 느껴져요. 여자로 안 느껴지는데 남자 그런 여자를 사귈 리가 없어요. 여자는 뭔가 외모로 뭔가 이성적으로 뭔가 좀 성적으로 매력이 있다거나 뭔가 마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면 안 움직입니다. 절대 안 움직여요. 근데 40대 여자한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정말 예쁘거나 정말 관리가 잘된 분들을 제외하면 없어요. 근데 정말 예쁘고 관리가 잘된 분들은 소수입니다. 정말 소수예요.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20대 때 웬만큼 예쁘고 좀 여성 권력을 가졌던 분들도 나이가 먹어서 관리가 잘된 분들은 적어져요. 그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야. 분명히 얘 고등학교 때 예뻤고 인기 많았고 얼짱이었고 그리고 대학교 때 분명히 얘 예뻤는데 그런데 나이 먹으니까 아줌마가 됐어. 나보다 늙었네?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뭐 동창회를 간다거나 아니면 길을 가다 우연찮게 본다거나 살면서 어떻게 한번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결같은 외모를 유지하는 분들이 남자도 사실 많지는 않지만 남자보다 여자보다 더 적어요. 이제 나이가 먹으면 화장으로 커버가 안 된다 이거는 주름 같은 것들이. 뭐 곱게 나이가 먹으면 괜찮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성형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40대가 되면 이 성형 부작용이 얼굴에 드리워지기 시작하거든요. 더 이상 화장만으로 커버가 안 돼요. 거기다가 남자가 40대 여자한테 매력을 놓는 게 가장 큰 이유는 가인 능력이에요, 가인 능력. 애를 가질 수 없다는 거. 여자분들은 보통 40대가 되면 절대 간단한 가벼운 연애를 하지 않을 겁니다. 가벼운 연애. 그러니까 여자가 40대가 아니라 한 29, 30만 되더라도 여자가 그냥 뭐 잠깐 만나고 이러니까 잠깐 만나 헤어지고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건 사귀어 보신 분들은 알잖아. 보통 이제 그 나이 때 여자분들, 여자가 29, 30 되면 그냥 장난은 만나죠. 진지하게 만나죠. 여자가 진지하게 만나자면 결혼은 깔고 가는 거잖아요. 결혼 전제로. 당장 29, 30만 해도 그런데 40대는 더 하겠지. 더더 하겠죠. 왜 그러냐? 저 나이 때 여자분들 중에 생활 안경이나 아니면 뭐 경제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사는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경제도 다 쪼들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림을 합치기 바라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의 어떤 공경과 자기가 처한 상황을 좀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더 이상 내가 밥벌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밖에 나가서 일안 해도 되게끔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원해요. 근데 그런 사람 미쳤다고 왜 본인 같은 사람을 만나겠어? 남자 오히려 나이가 먹으면 결혼이 더 겁나요. 더 겁난다니까? 왜냐 남자는 이제 나이가 먹고 누굴 책임지는 게 겁나요. 왜 그러냐? 이제 나이가 먹은 남자 겁이 많아지. 여자분 잘 들으세요. 여자분 들어야 돼. 남자는 나이가 먹으면 겁이 많아져. 왜냐? 지킬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건 남자분들이 딱히 반박하지 못할 거야. 왜 힘이 없어지냐? 이제 사회에서 내가 더 이상 힘을 가지기 힘들어요. 버티기 힘들어. 사기업을 다닌다고 치면 이제 퇴사 압박이 슬슬 밀려올 시기입니다. 슬슬 뭐 사무직 같은 데 다니면 이미 나간 사람도 있고 내 동기들 중에
몇명안 남았어. 이거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삼성 LG 다니는 분들은 이제 매년 넘어갈 때마다 내 목숨줄을 계속 걱정해야 돼요. 지금 올해 삼성 안 좋죠? 안 좋으면 지금 한 40대 중반 되신 분들, 네, 걱정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되지 않을까? 나가라고 압박을 주지 않을까? 걱정해야 돼. 그럼 나가면 뭐 하겠냐 말이에요. 솔직하게 말. 무한한 돈 없으면 나가서도 사실 딱히 답이 없고, 뭐, 괜히 치킨집이나 뭐 장사했다가 말아먹으면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 누구를 책임진다? 누굴 데리고 산다? 남자 입장이 부담스러워. 나이 먹고 남자도 솔직히 뭐,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만약에 나가라고 하면 할 게 없단 말이에요. 또 이만한 돈 못 번단 말이야. 거기다가 뭐, 가입률도 떨어지는 사실상 폐경에 가까운 여자를 데리고 산다?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거의 뭐 스스로 자폭을 하는 거죠. 자기 무덤 파는 거지.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 같은 여자를 남자가 만약에 봤을 경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분들 중에 40대 여자분들 중에 자기관리가 잘 돼 있고 일을 열심히 하고 뭔가 부나 능력을 축적하신 분들 한해서 뭐 연애 같은 거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힘듭니다. 힘들어요. 남자 입장에서 40대 여자분들한테 여자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40대 여자들 소개 많이 받았는데 콧대가 장난이 아님. 외모도 별로, 직업도 별로, 학벌이나 집안이나 별로, 재산도 없는데 바라는 건 엄청남. 그냥 젊은 여자 만나라. 늙은 여자는 마음도 늙었다.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여자분들이 나이가 먹었으면 내려놓고 내려놔야 되거든. 사실 40대가 아니라 30대 한 초반 중반만 돼도 내려놓고 내려놔야 돼. 이제 안 먹힌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아니, 결혼도 일종의 승부예요. 승부. 승부 아니야 여러분?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 여자분들이 간단합니까? 내 생존이 걸린 문제 아니야? 그러면 이런 어떤 승부의 세계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싸워서 이길 만한 상대인지 질 만한 상대인지. 근데 여자분들의 결혼은 어떻게 100점 100패야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뭐냐 하면 결혼이 그냥 여자분들이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 그런 거예요? 아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여자분들 중에 그냥 상당수는 결혼해야 돼. 결혼해야 나이 먹어서 좀 그나마 생존에 대한 압박을 덜 받아요. 근데 결혼에 실패하잖아요. 실패하니까 막히는 세상에 가잖아요. 그럼 왜 실패하는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패배하는지, 내가 왜 성사가 안 되는지, 왜 나 같은 사람들 남들이 싫어하는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분석을 안 해. 전혀 안 해요. 그냥 자기 같은 사람 분명히 받아주는 남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희망해 놓고 가집니다. 그러면서 멘탈적으로 안 좋아져요. 이거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자꾸 망상만 늘어납니다. 히스테리만 늘어나고. 제 방송에 어떤 선자리 갔다 오신 분들, 30대 중반 후반 심지어는 40대 초반 여성을 만나신 분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저 얘기를 합니다. 콧대가 장난 아니다. 웃긴 게 가진 것도 없어요. 꽃부터요. 능력도 별로 없으면서 모은 돈도 없으면서 콧대가 높다. 그런 말을 꼭 꼬리표처럼 달고 삽니다. 진짜로. 외모도 별로고 나보다 나이도 먹었고 가진 것도 없고 벌이도 안 되는데 콧대가 장난 아니다. 이 여자들이 근데 왜 이런 마음 먹는지 알 것 같아. 자기가 가진 게 없으니까. 여자라는 동물은 좀 웃긴 게 뭐냐 하면 자기가 가진 게 없으면 그걸 채워주고도 남을 사람 원해요. 자, 근데 자신의 가치가 그만큼 떡락했다는 거 몰라. 떡락했다는 사실을. 떡락한 게 맞거든요. 객관적으로. 결혼 시장의 시장 가치가 완전히 떨어진 게 맞잖아. 그러면 떨이 상품으로 팔아도 안 팔린단 말이에요. 이런 마트 같은 데 보면 안 팔리는 거 막 그 혈값에 주고 팔잖아. 그래도 안 팔려 여러분. 왜냐? 인기가 없으니까. 시장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런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과자 같은 것도 정말 안 팔리는 거 정말 헐값에 넣는데 그래도 안 팔려 여러분. 그래도 안 팔린다니까.
결국 이제 유통기한 지난 폐기 처분해야 돼요. 아니 그래도 자꾸 제각이 받으려고 그래.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나이 드신 여자분이 하는 방식이에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저렇게 결혼식 나와서 성사가 안 되면 본인들 살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여러 가지 공경을 이겨낼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나온 거 아니야? 만약에 자기들이 먹고 살고 살아가는데 문제 없고 혼자 사는 거 만족스러우면 결혼식장이 안 났겠죠? 안 났을 겁니다. 나이 먹고 결혼식장 나왔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자기들이 살기 어렵다는 거, 혼자서 못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결혼식장마저도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성사가 안 된다면, 그럼 살 방법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이게. 그럼 지금 냉정하게 가야죠. 자기가 그동안 고수했던 방식을 좀 바꾼다가 뜯어고쳐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왜안 바꾸는 거야, 이게? 몇번 해도 안 되는데. 그냥 젊은 여자 만나나. 늙은 여자는 마음도 늙었다. 마음 늙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마음 늙었으면, 마음이 늙었다는 거 뭐예요? 나이 값을 한다는 거잖아요. 늙은 여자는요, 마음이 늙은 게 아니라, 외모는 늙었는데요. 외모는 늙었는데, 마음은 28청춘입니다. 마음은 20대예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차라리 마음을 늦게 먹었으면, 아, 나 맞다. 나 이제 아줌마지. 나 이제 외모 훅 갔지. 나 가진 것도 없지. 그래. 내 주제에 무슨 뭐 대단한 사람 만나겠다 그래. 내가 바랄 거 바래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늙은 여자는 마음은 늙은 게 아니라, 마음은 무슨 20대인 줄 알아요. 마음은 20대야. 마음은 대학생이에요. 아마 결혼식 나온 분도 아실 거예요. 나이는 분명히 아줌마인데, 아줌마 불러도 이상할 게 없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아직도 자기가 20대 초반인 줄 알아요. 인지부조화가 심해. 진짜 먹던 게다 오바이트가 쏠릴 지경이야. 죄송하지만, 남자 입장에서 여자는요, 나이가 먹어버리면, 여자라는 감정이 안 생깁니다. 감정이 안 생겨요. 그래서 본인들이 자꾸 있잖아요. 어필해야 될 거는요. 자꾸 눈높은 마인드를 어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개념 있고, 남자를 좀 편하게 만들어준다. 멘탈이 건강한 사람이다. 열심히 산다. 이런 것들을 어필해야 먹힐까 말까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런 늙고, 이미 전성기가 지난 여자는 아무도 안 봅니다. 아시겠죠? 자기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